찬 예수님, 아까 제가 미사 시작 때 우리 신부님들만 거명을 했는데 신부님들만이 아니고 이곳에서 그 함께 하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다 일일이 거명을 못하지만 그분들 위해서도 그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주님의 특별한 그 축복을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강정 마을 여기가 그 우리 본당으로 치면은 제주교구 서귀복자본당 소속인데 여기에 그 사실은 뭐 공소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 공소는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 강정이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순례의 어떤 그 장소가 되고 또 이렇게 그 많은 교우들이 계속 매일 오셔서 미사를 지내시고 하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언젠가 공소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러나 우선은 하여튼 그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도 공소의 그 전 선교사로 일하시던 우리 짠다크 자매님이 예, 이 강정에 와서 사시도록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짠다크 회장님 아까 봤는데 예, 예, 여러분들 얼굴 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여기 그 계신 신부님들과 좋은 그 팀으로 이렇게 함께 일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최후 만찬 때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요한복음을 쭉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전에 그 봉독된 복음은 그 예수님의 최후 만찬 기도의 맨 마지막 끝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청을 할 때도 이렇게 그 가벼운 얘기를 먼저 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그 자기가 꼭 청하고 싶은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그 우리 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그 청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당신 제자들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늘 그 기도하신 내용 오늘 이렇게 그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그 요한복음 17장 맨 처음에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다 중간쯤에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 하고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오늘 우리가 들은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에는 당신 자신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넓혀졌고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다음 단계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믿게 될 후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64년 전에 4.3 그 사태 동안에 그 나라의 군대가 그 총 출동을 해서 이 제주의 민간인들 3만여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무차별 그 학살한 그런 그런 땅에다가 다시 군사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그 천명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그 이 해군 기지는 정부의 그 발표로 전함이 20척 이상이 그 정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에서 설계한 그 설계의 기본은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지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함 한 척에 얼마나 많은 그 미사일과 얼마나 많은 포탄이 탑재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천 기의 항공모함까지 온다면 뭐 그 웬만한 나라의 그 모든 전투기와 뭐 그 어떤 화력을 다 합친 것만큼 보다도 더 큰 화력을 항공모함 한 척이 보유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군사력이 집중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미사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미사일 한 기가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 호가하는 것들입니다. 그 또 미사일 한 기가 사람 인명을 학살을 한다면 수천 수만의 만약 거기에 핵탄두까지 들어가 있는 미사일이라면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무기들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 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력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왜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전투기도 최고의 최강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전투함도 최강의 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이 베트남에서도 전쟁을 긴 세월 치르면서도 이기지도 못했고 평화를 이루지도 못했고 거기에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기도 했지만 그 병사들의 수십 배의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그러면서도 평화를 이루지 못했고 그 후에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때마다 엄청난 최신 무기가 동원이 됐지만 어디에 평화가 왔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무기 증가는 세계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나친 무기 비축이나 무분별한 무기 거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 비축을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 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크다. 이것이 사회교리 508항에 적혀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교리인 만큼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믿고 실천해야 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규범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모르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과 그런 가치 기준과 그런 판단 기준으로 이 무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들은 우리는 이 가르침이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고 가톨릭 신자들 전체에게 좀 더 확실하게 알려지고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믿고 깨닫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알리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그런 우리의 기도를, 그런 우리의 외침을 땅끝까지 전해주실 것이고 또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께 우리의 기도를 전해주실 것입니다.